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게스트분들은 부산국제영화제 방역자문단의 확인을 받아서 마스크 벗고 진행하는 점 다시 안내를 드립니다. 자, 영화제 열기가 절정인 토요일 밤에 브로커 게스트분들 오셨습니다.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상 말씀 먼저 듣고 시작을 할까요? 土曜日の夜にこの作品を選んでいただいて劇場に足を運んで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釜山からスタートしたいろんなことが釜山からスタートした映画がここに戻ってきてたくさんの元に届けられることを本当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土曜日の夜にこれが広がっています。土曜日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이 부산에서 시작이 된 그런 영화인데요. 다시 이곳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그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께 작품을 선보이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산 영화제를 이번에 9년 만인가 10년 만인가 왔는데요. 네, 이렇게 영화제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브로커에서 소영 역을 맡았던 이지은입니다. 거의 이렇게 브로커 팀과 마지막에 가까운 GV를 함께 하게 돼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소속하게 됐습니다. 이지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지은 씨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면서 저희 이제 진짜 최종인가? 정말 이제 진짜 최종. 네, 칸에서부터 일본에서부터 그리고 한국 관객분들 무대 인사하면서 되게 많은 관객분들 만나뵈었는데요. 정말 거의 마지막에 다다른 네, 브로커 인사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오늘이 당분간은이라고 해둘게요. 당분간은 마지막일 수도 정말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 배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산에서 촬영 시작해서 깐을 갔다가 한국 개봉했다가 일본에도 가시고 다시 부산 영화제 오기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란 게 참 유기체 같아서 만든 제작진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나 느낌이 계속해서 달라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지금 이 시점에 감독님께 브로커는 어떤 무엇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느껴지세요? 出来上がってみると、箱の話だったなっていう、いろんな小さな箱に捨てられた一つの命が最後こう、血縁を超えた社会のという箱の中で育てられていくっていう話なのか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こう自分でも見方がどんどん変わってきている不思議な映画です。 네, 맞습니다. 영화라는 게 점점 그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이를 버리는 엄마와 그 아이를 팔러 다니는 남자가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영화를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주변 분들의 또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강동원 배우님께서도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아 어쩌면 이 이야기는 모성을 둘러싼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여성이 있고 한 명은 아기를 낳지만 키우지 못하고 버리는 여성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아기를 낳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또 이제 키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찍기 시작하게 됐는데 또 그러다가 완성되고 나서 다시 돌이켜서 보니까 이 영화는 박스, 상자에 관한 이야기였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가게 됐습니다. 그 작은 상자 속에 버려진 한 생명이 이 영화 끝에서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회라는 커다란 어떤 관계 속에서 키워지는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좀 저 스스로도 영화를 보는 받아들이는 어떤 입장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브로커란 영화 이야기할 때 강동원 배우님께서 보육원 관계자들도 만나시면서 굉장히 차근차근 작품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팬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강동원 배우님이 브로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유독 굉장히 애정 어리게 또 소속감을 담아서 말씀하신다는 인상을 받곤 해요. 그래서 강동원 배우님께 시기적으로도 좀 분기점이 될 만한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브로커가 배우님께 남긴 영향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브로커 작품을 끝낸 지도 좀 이제 꽤 되었고 벌써 이제 기억이 말랑말랑하는데 그런가요? 이미 한 작품 다 끝냈고 지금 다음 작품도 찍고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브로커라는 작품은 어쨌든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뭐랄까 평범한 그런 캐릭터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네 뭐 그런 캐릭터를 맡으면서 뭐 동수라는 사람이 뭐 많은 아픔을 가지고는 있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물론 아기를 훔친다는 거에서 뭐 그렇게 평범하진 않지만 네. 네. 어쨌든 좀 뭐랄까요 저한테는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캐릭터를 했었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브로커가 끝나고부터 좀 성숙했다고 해야 될까. 제가 연기하면서도 좀 더 많이 편해진 지점도 있었고요. 네, 뭐 지금 벌써 한 작품 끝내고 다음 작품 또 찍고 있지만 굉장히 편하게 연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이지은 배우님 최근에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네, 춘상 영화제 신인 영화상도 수상을 하셨고 부일 영화상도 인기 스타상까지. 네. 축하드리고요. 항상 이제 이지은 배우님 생각할 때 목소리의 스펙트럼이 참 넓은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침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이지은 배우님의 목소리의 영감을 얻어서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신을 그 대사를 만들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지은 배우님이 실제로 그 장면 찍으실 때 모든 인물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본으로 봤을 때는 좀 눈물이 좀 고이는 약간 뭉클함이 큰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대사를 할 때는 제가 독자로 읽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담담한 마음으로 대사를 하게 됐었고 또 상현아, 동수야, 혜진아, 우성아 각자에게 말할 때마다 조금씩 또 다 감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상현이한테 얘기할 때는 약간 좀 머쓱하기도 하고 네. 진짜로 아빠 뻘이 되는 분인 거잖아요. 소영이한테는 상현이가 근데
그때 그렇게 뭔가 호칭을 다 떼고 상현아, 동수야, 사람의 이름만 딱 그러면서 부르면서 태어나서 고맙다고 말하시니 또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솔직한 말처럼 들렸고 우성이한테 얘기할 때가 가장 네, 무거웠던 기억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주영 배우님, 이 영화에서 이 형사는 언뜻 되게 서글서글하고 털털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 딱 브레이크를 걸면서 원칙이나 어떤 윤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어떤 정의를 담당하는 인물 같기도 했는데 이주영 배우님이 좀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기도 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청년이라고 보셨어요? 네. 정의라고 하기엔 본인 또 아직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진 않은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극이 흘러가면서 중간에 뭔가 물음표를 던져줄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관객들의 시점으로 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진의 편에 서기도 소영의 편에 서기도 하면서 그리고 상현과 동수의 이야기에 또 흔들리기도 하면서 본인조차 어떤 자신의 또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관객의 시점이라는 말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을 빨리 줄이고 객석의 마이크 얼른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실 것 같거든요. 손 들어주시면 자음 활동가분들께서 마이크 가져다 주실 텐데요. 일단 가운데부터 가보겠습니다. 저 맨 뒤편에 회색 약간 후드티인가요? 네, 지금 손 흔들어 주신 분 가장 먼저 들어주셨어요. 네, 잠시 손 좀 들러주고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배두나 배우님께서 그 소영 역할이랑 몸싸움하고 나서 그 빗속에서 그 차 안에서 통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그 장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을 주셨어요. 의미요? 네,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 네. 혹은 수진의 감정에 대해서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지방 간호사가 요압되시니까. すごく強い存在として筋が出てくるんだけど徐々に徐々に自分の正義が揺らいでいくで、ソヨンを目の前にした時に自分が口にすることに自分の人生に対する評価みたいなものがそこで少し揺らぐその時に あ、同じ音楽を聞いたことのある人がいて、その人に電話をする。意味、なんだろうな。いや、ちょっとそこまで訳してもらって間に考えようかな。 네, 일단 제 통역 먼저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주셨던 부분은 그 씬에서는 일단 가장 수진이 심적으로 좀 약해졌을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강인한 존재로 수진은 이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 서서히 이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정의가 흔들리게 되고 그 소영이랑 몸싸움을 할 때 소영이에게 내뱉었던 그 말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다시 되돌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조차도 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옛날에
들었었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게 됐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통역하는 동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 씬의 의미를 좀 설명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다르게 말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형사와 아이를 버린 엄마와 그 아이를 팔러 다니는 남자라는 각각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런 역할이나 어떤 직함 같은 게 다 사라지고 그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 되었던 순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 형사의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그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쫓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우선이라는 한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사고가 좀 바뀌었었던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옥상 장면과 전화 통화로 이어지는 장면의 좀 표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숙고해서 아주 상세히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브로커가 촬영한 지는 꽤 된 작품이라는 거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는 이번에는 왼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맨 앞에 손 들어주신 분이요. 네, 지금 네, 네 하트 만들어주신 분. 네. 네, 질문 주십시오. 네. 네, 저는 영화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지시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私の両親が別れてこんな家族の映画を見てめっちゃ愛しくてヒーリングして 本当に ありがたいと話したかったそれだけでそして言えないよ話すんねば 아, 지금 일본어로 하신 부분 통역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직접 아, 부모님 헤어지셔서 그래서 지금 이 영화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다가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독님께 또 이렇게 러브레터를 진솔한 감사과 러브레터를 띄워주셨네요. 네. 愛しいし 状況が違って二人が違う出会い方をしたらあれがもっと幸せに幸せな時間にできたかもしれないのにっていう気持ちが常につきまとうからあの瞬間すごく幸せなんだけどそのどっか一つそういう感情が影をさしてるところがすごく好きです。 네, 그 사랑스러운 장면은 첫 번째 꼽자면 그 모텔 안에서 동수와 소영이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트림을 시키는 그 흐름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뭐 데리러 오던가 하면서 약간 좀 놀리듯이 하는 그 장면을 저는 정말 사랑하는데요. 이 상황이 만약에 다른 만남이 이루어졌었더라면 더 다른 상황에서 이 둘이 만났었더라면 훨씬 더 이 순간도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
순간도 행복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두 사람이 다른 상황 속에서 만났었더라면 하는 어떤 그늘 같은 것이 항상 그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장 오른쪽에 아마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선 진짜 영화 너무너무 잘 봤고요. 제가 감히 교육대 기간 동안 본 영화 중에 정말 최고의 영화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독님께 우선 질문하고 싶은 점은 그 곡선이 이어지는 장소가 왜 하필 월미도였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님들께는 그 월미도의 관람차 안에서 동수가 소영의 눈을 가려줄 때 어떤 감정을 담으셔서 연기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강동원 배우님과 이지은 배우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월미도 관람차신 정말 명장면이죠. 좁은 공간에서 두 분이 어떻게 세밀하게 연기 호흡을 맞추셨을지 비하인드를 이지은 배우님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근데 질문 해주신 분이 동수의 마음을 물어보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소영의 마음도 궁금합니다. 제가, 네. 저는 관람차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영이가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신이기도 했고 뭐 연기를 한 입장에서는 저희가 찍으면서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어느 신보다도 좀 집중을 많이 했던 신이기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동수가 소영이의 눈을 딱 가려줄 때 소영이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또 보이기 싫어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동수가 이제 그 마음까지 이제 배려를 해서 소영이가 울 때 맞춰서 눈을 딱 가려줬을 때 그냥 소영이 그 자체의 마음이 돼서 참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게 또 실제로 강동원 선배님께서 그 대본 타이밍과는 다르게 제 눈물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신 거여서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동원 배우님? 그게 이제 시나리오 처음 나왔을 때쯤에 그 씬이 있었는데 그 씬으로 뭐 제작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논란이 좀 있었어요. 서로 이게 좀 뭐랄까 좀 오글거린다 라는 네,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제 뭐 모자이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저는 근데 그거를 꼭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딱 눈물을 흘릴 때 가리겠다라고 하고 제가 그때 말했던 게 저를 믿어라 하고 지은 씨한테 사실 그 촬영 당일 날까지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알아서 하게 그냥 두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눈물 흘리다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조마조마 했어요 저도 그러다 눈물 흘릴 것 같은데 이러고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영화 찍을 때 어떤 때는 행위의 의미를 담을 때도 있고요 의미를에 맞춰서 행위를 만들어 나갈 때도 있는데 이번 거 같은 거는 행위에 맞춰서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그 동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그 동작 자체를 좀 강렬하게 각인해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조마조마했었어요. 해는 떨어지고 있고 시간은 없는데 제가 심지어 한번 대사 NG를 한번 냈고 딱 두 번씩밖에 테이크를 못 찍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조마조마했었어요. 단 두 테이크 만에 완성된
계시니군요. 아마도 두 테이크씩 갔는데 둘 다 아마 첫 번째 테이크를 둘 다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가운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게스트분들 말씀하실 때 플래시 터뜨리는 것만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를 조금 앞쪽으로 가볼까요? 네.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아까 먼저 좀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손 들어주고 계실게요.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히로카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우분들께 디렉팅을 할 때 세세하게 해주시는 편인지 아니면 배우분들 나름 해석에 맡기시는 편인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서 주문하지 않았는데 약간 방탄했던 배우분의 연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배우분들께는 기억나는 감독님의 디렉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좀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주영 배우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독님의 디렉션 중에 네, 기억에 남는 디렉팅이 있다면? 저도 지금 조명이 뜨거워서 저 거의 지금 약간 졸범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하늘연극장 조명이 따뜻합니다. 저부터 훅 들어와가지고 저도 좀 생각을 잠깐 3초만 할게요. 감독님의 기억에 남는 디렉팅 네. 질문 주신 거죠. 네.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 제 모니터만 보시기보다는 직접 배우님들 마주하시면서 눈으로 보면서 디렉팅을 또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촬영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연기 디렉팅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좀 앵글을 이제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잡으실 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거의 저희가 뭐 촬영을 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잖아요. 근데 거의 인물의 얼굴이 정말 잘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둡게 톤을 잡고 저희가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후반 작업에서 이제 색보정도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영상을 보정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 분명히 이제 스태프분들이 찍어주신 모니터링을 보는데 모니터가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제 표정, 이제 연기의 표정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네. 보이지 않아서 그냥 감독님에게 맡기고 촬영하고 감독님이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 이렇게 네, 굉장히 오히려 마음 편하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감독님께 네네네. 맡길 수밖에 없었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진 배우님 혹시 기억나는 순간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감독님께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장면이었다고 하셨던 그 우산 뭐 넣어가지고 오든가 내려오든가 그 씬에서 그 테이크도 두 번을 봤었는데 처음에 제가 제 버전대로 하고 나서 감독님이 좀 더 동수를 그 손바닥 안에 쥐락펴락하는 그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감독님 디렉팅대로 하고 이제 오케이를 받고 나서 느꼈던 게 감독님이 정말 의외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원래 그동안 감독님 항상 좀 휴먼이라든지 인간의 뭔가 내면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런 멜로, 로코 이런 거를 좋아하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감독님께서 그 주력으로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의 로코 기질을 이진 배우님이 끌어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동원 배우님 어떤 순간 있을까요? 순진한 동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쥐라피아 당하기만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해줬었기 때문에 저는 감독님이 이제 성인 연기자한테는 다들 굉장히 많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던 것 같고요. 제가 감독님 디렉팅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건 특히 아역 배우 친구한테 혜진이한테 디렉팅 주실 때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있었는데 일단 대본을 안 보여주세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어린 친구들은 잘못하면 연기를 너무 많이 준비해와서 그 현장에서 바꾸기가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본인도 스트레스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와서 그냥 대사 알려주고 이런 상황이다 설명해주고 그냥 바로 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덧붙이자면 주영 씨가 했던 얘기 저도 기억이 나는데 모니터 밝기를 아무리 최대로 밝게 해놔도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 이제 촬영을 하셨는데 홍 감독님한테 이거 진짜 괜찮은 거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자기를 믿더라고. 근데 본인도 좀 긴가민가 하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베테랑이신 강동원 배우님께도 이런 경험은 흔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둡게 찍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보통 밝게 찍고 어둡게 하긴 하는데 진짜 어둡게 찍고 밝히지는 잘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감독님 해명을 좀 해주신다면. 撮影は本当に本業部様で、ずっと最初からね、撮影の基本は闇だから、暗くとって明るくするとか、みんな明るく不安だから明るくとって後で暗くしますっていうけれども、俺は逆だからって、最初に言ってたので、僕は肉眼で役者のお芝居を見るのが好きなので、普段から肉眼で見ますけれども、今回特にそうしたのは、モニター見てても何も見えないっていうのが、本当に正直なところでした。 でもそのことで、やっぱこの大きなスクリーンで見ている皆さんを見ている役者のお芝居というのは、この小さなモニターで見ているよりは肉眼で見て彼らの息遣いまで感じて受け取ったものの方がこれに近いんですよね。そう僕は思っているので、なるべくできる限りそうしようと思ってます。観覧車みたいに乗れない場所以外は。 그 촬영을 맡아주셨던 홍경표 촬영감독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촬영이라는 것은 기본 어두움이다. 그래서 어두운 곳부터 시작해서 밝게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밝게 찍고 어둡게 보정을 하긴 하지만 나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촬영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육안으로 배우 연기를 직접 보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모니터로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영화는 완성된 영화는 관객분들이 직접 보시게 되는데 그 배우들의 연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작은 모니터보다는 육안으로 그 자리에서 배우의 호흡까지도 느끼면서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큰 스크린에 서 나왔을 때의 상황과 좀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렇게 직접 육안으로 현장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요. 아까 질문 주신 그대로 감독님께서 이 세 분의 배우분들께 뜻밖의 감탄한 순간이 있다면 간략하게 들려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그래도 열심히 고민하셨어요, 감독님께서 배우분들 대답하실 동안. イジノさんやっぱり彼女にストレートに自分の考え方を伝えたりする、そういうところは基本的には姉と妹という関係だったのは、最後のその観覧車の声を聞いた後に、私たちが 네, 이주영 배우의 이 형사는 줄곧 이제 수진과 언니와 동생 같은 그런 존재로 계속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계는 언니와
동생 같은 그런 관계로 영화 속에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둘이 관람차 안에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이 형사가 아 우리가 브로카 같네요 라는 이 대사를 할 때 조수석에서 그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수진에게 말했을 때 그 느낌이 마치 동생이 언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를 뭔가 이렇게 달래면서 아주 자비로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대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그걸 보고 들으면서 아 정말 훌륭하다, 적합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少しずつニュアンスが違う。そのことがやっぱりあの真っ暗で声だけを聞いてるから余計あのその微妙な違いが伝わってくるっていうのがあの本当に素晴らしいなと思っておりました。그리고이지은배우님관해서말씀드리자면아까이야기가나왔던태어나줘서고마워그장면에정말압권이었습니다그리고본인은최대한좀담담하게담담한감정으로연기를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실제로이제듣고있으면상현에게이야기를할때그감정의톤이나목소리와그리고그때는이제딸이아버지에게뭔가해주는말같은느낌이들었었고동수에게해주는말은뭐연인까지는아니더라도그래도어디까지나여성이남성에게해주는말의그런느낌이있었고그렇게조금씩뉘앙스가미묘하게달랐었습니다그래서어두운장면에서그목소리가울려퍼지는상황에서그대사를들었기때문에그미묘한뉘앙스의차이를들으면서정말감탄을했었습니다너무아마물론관람차とても素晴らしい芸能芝居をしていただいたなと思ってるけど実はあそこで一番成長してるのはドンスだからねあのあそあの目の前にいるソヨンを許すことで母親を許すっていうこれ物語の大きな縦軸としては本当にドンスが母親を許すまでの話っていう捉え方もできるぐらいあのシーンは実はドンスにとってもとても大事なシーンでしたで最後に一言だけ言うと昔ジョン・ウーっていう監督に男の人を色っぽく撮るにはどう撮ったらいいですかって質問したことがあるんだけどそしたらジョン・ウーが男を色っぽく撮るには男の隣に置くのがいいって言われたんですよね。でもちろん今回のソヨンとのシーンはとても素晴らしいと思うけどやはりソン・ガンホの隣にカンドーモンがいるドンスがいるシーンの彼の時々子供っぽい笑顔を見せたり、時々年は違うのにだらしのないお兄さんを叱りつけるような目で見たりっていうそういうところの変化というのがやっぱりとても魅力的だったなというふうに僕は思っ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그리고강동원배우님은물론관람차장면정말멋진연기를보여주셨는데어떻게보면이영화속에서가장성장하는인물은동수라고할수있을겁니다그리고그장면에서는눈문앞에있는소용이를용서하는것이바로자신의어머니를용서하는것으로이어지는그런장면인데이스토리의어떤축을또하나의축을보면동수가어머니를용서하기까지의이야기라고도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런의미에서굉장히좀중요한장면이었는데거기서굉장히또훌륭한연기를보여주셨었고그리고제가이전에종우감독님맞나요종우라고하나요정우감독님아니죠대만감독님예、네、그래서장률감독님장률아니요홍콩감독님종우예、네、감독님께그나
남자를 좀 섹시하게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찍으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를 섹시하게 찍기 위해서는 남자 옆에 있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형 장면에서의 케미도 물론 훌륭했는데 역시 송강호 씨 옆에 있을 때 강동원 씨의 굉장히 강동원 씨의 천진한 미소라든지 그리고 아이와 같은 미소 그리고 나이는 많은 형인데 좀 한심하게 바라보듯이 조금 혼내주듯 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어떤 미세한 또 변화들이 너무나 역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독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건가 했는데 그 얘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이렇게 새 배우분들의 최고의 순간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말 브로커 마지막 GV로 뜻깊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이지은 배우님이 좀 마지막에서 뭔가 아쉽고 뭉클한 마음 전해주셨었는데요. 오늘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에는 이주영 배우님부터 함께 하신 소감과 끝인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로커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려요. 마지막 GV에도 이렇게 3층까지 꽉 채운 관객분들이 저희를 반겨주셔서 영화 얘기를 더 그 기억력의 끝에 끝까지 이렇게 다시 그 촬영대로 돌아온 것 같은 마음이 다시 한번 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브로커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브로커가 이제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여정을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산영화제가 이제 다시 팬데믹 이후로 정상적인 이제 영화제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많이 어떻게든 힘이 되고자 영화제 다시 찾아왔는데 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違って見えるものだと思っていて、だからこそ作った人間のものというよりも、劇場でかかった瞬間から見てくれたお客さんのものだと思ってます。で、おそらく今10代の子たちもいると思うけれども、10代、20代、30代で自分が、子供ができてこの作品を見るとき、もっと年を取って自分の子供に子供ができたときとか、自分の親を失ったときとか。そういう瞬間瞬間で多分またそういう自分の人生の段階で見え方が変わってくる映画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なのでもしそんな時にこの作品を思い出していただけたら何年後かにまたこの作品と出会い直してみてください。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보는 사람들의 인생의 어떤 타이밍에 그 영화를 만나고 보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만든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극장에 걸린 순간부터는 그것은 관객의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10대 분도 계시겠지만 10대, 20대, 30대 어떤 타이밍에서 이 영화를 접했는지 아니면 아이를 갖게 되고 나중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게 되고 또는 부모를 떠나보내게 되고 이런 여러 인생의 단계가 있겠지만 어떤 순간에 보느냐에 따라서 또 보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순간에 또 한번 이 영화를 떠올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몇 년 뒤에 좀 생각이 났을 때 다시 보고 또 다른 느낌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한층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신 네 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밤 10시인데도 이렇게 끝까지 하늘령 극장 3층까지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게스트분들 표정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잠시 후에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